자, 255페이지 14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유의하실 것은 퇴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퇴원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사에 관한 채권은 치료가 종료됐을 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진행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금전 채무 이행 지출년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 후 3년간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별도로 별도의 뭐죠? 금전 채무죠.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지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리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별도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언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부터 가능할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소멸시효의 장애 사유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기한이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텐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겠죠.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15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산점을 소급해서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역으로 권리 행사하고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기존의 소멸시효가 기간은 다 없어지게 되고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번.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됐어요. 자, 가압류를 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한 것이 돼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텐데 문제는 법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가압류 안한 것이죠. 따라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겠죠.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상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변제해달라고 뭐한 거죠? 채권급과 마찬가지니까 시효 중단의 사유인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에 대해서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요 병을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갑을 우리가 주채무자라고 하거든요. 자, 을이 자신의 채권을 갑에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습니까? 중단이 될 텐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후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 권리 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 태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무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제소 전 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이것도 X가 됩니다. 즉시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거죠. 5번 시효 중단 효력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 누굴 말하죠? 상속인이겠죠. 물론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테니까 포괄승계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6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 자,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에 보수금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인데 이런 것까지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4번.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재판상 청구를 하면 권리의 행사로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습니까? 중단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재판상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응소를 했어요. 소송에 응했다는 거죠. 자, 응소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응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했다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응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응소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권리를 행사 주장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5번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요. 승계인에게도 중단 효력이 있는 거죠. 2번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 절차가 끝난 때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이 될 테니까 가압류가 진행이 되면 가압류가 시작된 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하겠죠. 3번 가처분의 집행행위가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행해지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고요. 4번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미성년자가 단독을 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자, 일단 채무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에 대한 그 권리를 관리할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 다시 말하면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채무 승인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채무가 승인이 됐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도 유효합니다. 18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채권도 소멸해야 되므로 1번.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채권 일부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된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매수인 인도받고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소멸시효는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 연장하거나 강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 왜요?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요. 자,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특약을 했을 때 그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하고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면 무효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258페이지 19번이죠. 자, 소멸시효란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사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자, 19번이죠.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천재, 그 밖에 사변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1개월 동안은요. 따라서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 안에 제한 능력자인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권리 행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 동안. 따라서 법정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실제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아요. 언제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은요. 따라서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후임의 법정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상속 재산이 있는데 누가 상속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겠죠. 물론 상속인이 결정되거나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4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부부 간의 채권 재무도 돈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부부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5번. 부부 일방의 타병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19번은 우리가 소멸시효 정지하는 모든 사유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별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기본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효과에 관하여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본래의 급부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원래 채권이 10년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돼요? 10년이 되는 거죠. 2번.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 임금 채권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5번. 판례는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하면서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몇 년이죠? 20년이죠. 용익 물권이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되는 순간 용익 물권은 소멸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시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가 말소돼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 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용익물권에 대한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시효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그것을 주장해야지만 고려해준다. 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오, 4번. 채권자의 대의소송의 제3채무자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쉬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갑도 병에게 예를 들어서 9천만을 빌려줘서 9천만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갑만 보니까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을이 뭐죠? 채갈 테니까요. 이때 을은 갑의 채권자로서 갑을 대의해서 병에서 갑으로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을 대의해서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갚으라고 뭐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이때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갑에 대한 소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됐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병에게 직접 나한테 돈을 갚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요?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안 됐든 간에 병은 갑에게 돈을 갚아야 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병이 뭐할 수는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보세요. 4번, 4번입니다.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요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채무자가 되는 거죠.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누구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니까. 요거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담보 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의 제3 취득자도 그 담보 가등기 피담보 채권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 원유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3 취득자란 담보가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따라서 현재 이 사람은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억.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현재 채무에 대한 변제이다. 지금 우리 판례는 뭐죠?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하거든요. 따라서 기업부는 뭐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효가 완성되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이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시효를 따른다면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이미 소멸된 것이니까 현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빚의 변제가 되겠죠. X입니다. 4번 시효 완성 사실 알고서 변제하면 악의 빚의 변제로서 그죠? 완성됐으니까 없는 채무를 갚은 거죠. 악의 빚의 변제로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7번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고 시효이익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시효의 문제점인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1번 민법상 등기된 부동산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시효 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시효에 따른다면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아닌 거죠. 2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 행위가 되고 왜요? 채권도 없는데 타인의 재산을 가압류했으니까요. 가압류 당시 시효 원인이 없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 태도입니다. 기역, 디귿, 미음에서 4번이 답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을 취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폭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이죠. 1번 소멸시효익의 포기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자는 시효 완성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되고요. 2번입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어요. 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증인도 주채무자도 갚을 의무가 없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나 소멸시효 이 포기하겠다 꼭 갚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지는 갚는 거에 말릴 이유는 없지만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근데 아닌 게 있어요. 세금입니다.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잘못됐음을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3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있은 과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을 보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은 무효든 유효든 어떻든 간에 일단 내고 다퉈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어요.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는 말은 시간을 주면 갚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무 승인입니다.
그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는 그 액수에 관해 다툼이 없는 한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 사실하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23번입니다. 갑이 동료교사 을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료교사 병은 을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갑이 을에게 채무를 돈을 빌려줬고요. 병이 뭐인 거죠? 보증인 거죠. 일단 금전 채권이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겠죠. 1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을이 갑에게 3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왜요? 이행기가 도래해야 권리행사 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겠죠. 3번. 을이 갑에게 갑의 부정이 사망하면 갚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불확정 기한부 채무죠. 왜냐하면 정은 반드시 돌아갈 테니까요. 물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변제해야 되겠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정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알았든 몰랐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정의의 사망을 안때부터 진행한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소멸시효는 연장 또는 가중하지 못하고요. 5번. 병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병은 갑의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이행을 했을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2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2016년 7월 16일 현재 을의 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자, 일단 두 가지가 있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스스로가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거든요. 따라서 기억, 을이 매매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시작조차 되지 않은 거고요. 2번, 니은범,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0년 병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권리를 양도한 것도 아니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범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죠. 디귿번,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5년 정액에 전매하고 인도했죠. 스스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하나고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소멸시에 관한 부분도 끝나게 되고요. 최근 기출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